박호성 전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이 제21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주 타깃으로 업데이트된 새 코로나 백신이 9월 중순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전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피고에게 의무화되는 사진 채증, 즉 머그샷을 찍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가 난민 신청 이민자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 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 TKC 뉴스 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박호성 전 뉴욕 한인회 수석부회장이 제21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간 25일 박호성 전 수석부회장을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회장에 임명하는 등 제21 민주평통 간부 진인선을 재가했습니다. 박 신임 회장은 14기부터 17기까지 평통위원을 역임했으며 특히 지난 16기와 17기 때는 미주 지역 전체 간사로서 활동했습니다. 또 제28대 뉴욕 한인회 부회장, 제30대 수석부회장으로 오랜 기간 한인사회에 봉사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본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 신임 회장은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평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회장이 된 바에 제가 더 열심히 동포들을 위한 그다음에 민주평통의 정부와의 그 연계 관계를 갖고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신임 회장은 21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17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170명의 회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활동해서 한인 사회에서 좋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모두 하나로 돼서 무슨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여줬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한번 동포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문회의가 됐으면 저는 최대한 만족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21기 민주평통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박 신임 회장은 현재 임명장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상황입니다. 또 뉴욕협의회 간사에는 이시준 씨가 선임됐고 정용일, 마영애, 이선용 위원이 상임위원, 김영길 위원은 운영위원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뉴욕협의회 전체 의원은 당초 132명이었지만 사무처 추천 인사 등이 포함되면서 170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XBB.1.5를 주 타깃으로 업데이트된 새 코로나 백신이 9월 중순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9월 중순에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이 제공하는 코로나 백신이 대중에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를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업데이트된 백신은 연방식품의약품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DC 독립자문기구는 9월 12일 업데이트된 백신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CDC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이 적어도 9월 중순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모든 미국인들에게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피고에게 의무화되는 사진 채증, 즉 머그샷을 찍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아틀란타 구치소에 출석, 대선 뒤집기 시도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됐음을 인정하고 형사 피고용 사진, 즉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그샷을 찍을 때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등 다소 어글리한 모습으로 기록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4번 기소됐으나 이전 3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식별이 필요 없다며 머그샷 절차가 면제됐으나 풀턴 카운티 법원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머그샷 촬영 명령을 내렸습니다. 턴 카운티 법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노동절 이후인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정 법정에 소환할 계획이며 법정 장면의 생중계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풀턴 카운티 아틀란타 구치소에서 약 90분간 형사 피고인 절차를 밟은 뒤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구치소 출석에 앞서 자신의 변호인을 전격 해임, 그동안의 변호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관 개정을 위한 긴급 회칙 개정위원회 구성을 인준하는 등 회칙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23일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긴급 회칙 개정위원회 구성을 인준했으며 테렌스 박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긴급 회칙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광수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주동환 코리안 리서치 센터 원장, 김성진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운영위원장 등 총 5명이 선임됐습니다. 회칙 개정 내용으로는 이사회의 확대 개편과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해상충 조항에 대한 조항 명시, 영문과 한글 정관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개선과 이론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사회에서는 17개 이사단체 구성을 완료하고 새 이사단체도 인준했습니다. 이로써 38대 이사단체는 임명이사 이강원, 최원철, 이희수, 류재봉, 김용철, 사회봉사단체 이사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대뉴욕노인복지회, 퀸즈 YWCA,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뉴저지 미랄선교단, 뉴욕나눔의 집, 전문단체 뉴욕한인수산인협회, 뉴욕한인냉동협회, 뉴욕한인약사회, 뉴욕한국라이온스클럽,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 재미부동산협회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캐시오컬 뉴욕주지사가 난민신청 이민자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4일 영상을 공개하고 난민들의 노동허가를 신속히 발급해줌과 동시에 뉴욕주로 10만 명 이상 유입된 난민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간청하는 편지를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이 일을 시작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정부 지원을 줄일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영상에서 난민 신청 이민자 유입 문제는 명백하게 연방정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뉴욕주가 워싱턴의 도움 없이 자체적인 능력으로 해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뉴욕주 정부가 홀로 이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 없다며 연방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호컬 주지사는 비공개적인 루트로 백악관의 도움을 호소해왔지만 호컬 주지사가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난민 문제에 대한 도움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불법 수령이 기승을 부렸지만 연방사법당국이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3,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와 경제피해 재난대출 등 코로나19 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3,195명을 적발, 기소했으며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돈은 14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 메릴랜드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벌여 371명을 기소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연방검사 50명으로 구성된 3개주 태스크포스는 이 기간 중 8억 3천만 달러의 불법 수령을 적발, 이 중 2억 3,1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이들 3개주에 이어 뉴저지주와 콜로라도 등 2개주에 태스크포스를 투입, 집중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밝혀 한인 사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PPP와 경제 피해 재난 대출 중 사기액이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현재 적발액은 14억 달러 정도에 그쳐 사실상 대부분의 사기 사건이 완전 범죄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앤디 김 등 한인 연방 하원 의원 3명의 정치 자금 모금액이 상위권을 기록, 차기 선거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2분기 기준 정치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45지구에서 3선을 노리는 미셸 박 스틸 의원은 219만 1,897달러를 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 후보 1,256명 중 12위로 모금액 순위 상위 1%에 속했습니다. 캘리포니아 40지구의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도 195만 3,027달러를 모금, 전체 후보 중 15위를 기록, 상위 1% 수준에 올랐습니다. 또 뉴저지 3지구의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은 94만 9,452달러로 97위를 기록 상위 10% 내에 들었고, 워싱턴 10지구 메릴린 스트링랜드 민주당 의원은 42만 5,498달러로 27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47지구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가 92만 4,983달러로 104위를 기록 상위 10%에 들며 현역 의원 대부분을 앞질렀습니다. 이처럼 한인 의원과 후보들의 넉넉한 실탄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 선거에서도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을 낳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가 사상 최대의 산불 피해의 원인이 끊어진 전선 때문이라며 전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는 어제 최근 마우이 화재로 인한 카운티의 공공재산과 자원의 민사적 손해에 대해 전기회사 하와이안 일렉트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는 소송장에서 기상청의 허리케인 적색경보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전기장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강풍에 끊어진 전선이 마른 풀 등에 닿으며 불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는 이 산불로 공공인프라 손실과 화재 대응 비용, 세입 손실, 환경 피해, 역사적, 문화적 유산 손실들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 3,000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불탔고 주택 2,200채 이상이 파괴되는 등 최소 55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망자가 115명, 실종자가 810명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가 하와이안 일렉트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하와이 주민들도 이 회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참으로 하나마나한 토론회로 전락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이 다음 달 27일 개최되며 참석자는 6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다음 달 2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에 이어 2차에도 불참할 것이 확실시돼 민주당에 앞서 기선을 제압한다는 공화당 전략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화당 전국위는 두 번째 토론회 참석 기준은 최소 5만 명의 개인 기부자 확보, 전국 여론조사 최소 2개 이상에서 3% 이상 지지 확보 등으로 1차 때보다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까스로 1차 토론회에 턱걸이했던 엘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더그버검 노스다코다주 주지사 등 최소 2명 이상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1차 토론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기업인인 라마스와미로 자신을 확실한 친트럼프로 각인시키며 폭발적인 검색량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 토론회와 같은 시간에 폭스뉴스에서 해고된 보수 논객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로 맞불을 놓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전국 33개 주에서 중국인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넥스트샤크는 올해 상반기 미국 33개 주에서 중국의 미국 내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인 토지 소유 금지 법안 81개가 발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의 제재 대상은 중국 정부, 중국 소재 기업, 중국 국적자이며 법안 대부분은 공화당이 주도권을 장악한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일부 주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군사기지 인근에 토입을 매입, 간첩 활동을 하며 중국 기관들이 미국 농지를 매입하면 미국의 식량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이민자들은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되면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넥스트샤크는 아시안 아메리칸 뉴스 전문 매체로 미국 내 아시안들의 뉴스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운전하기 가장 나쁜 주이며 뉴욕주는 16위로 뉴저지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모니객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도로 정체가 가장 심하며 도로, 교량, 터널 등 인프라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열악, 전국에서 가장 운전하기 나쁜 주에 지목됐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운전자들의 아침 출근 시간은 약 31분으로 전국 평균 27분보다 4분 더 걸렸고 차량 유지 및 운행 비용도 전국에서 12번째로 비쌌습니다. 또 뉴욕주는 혼잡도가 전국 7위, 인프라 열악도는 전국 9위, 운행 비용 등은 전국 15위로 종합점수 61.8을 기록, 전국에서 운전하기에 16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역시 하위권이지만 뉴욕주보다는 훨씬 낮은 것입니다. 전국에서 운전하기 나쁜 주 2위는 캘리포니아이며 특히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메릴랜드 등이 운전하기 나쁜 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운전하기 좋은 주는 네브라스카주로 도로 및 교량 등 인프라 상태가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6일 오후 8시에 본 방송에서 특선 영화 이웃사촌이 방송됩니다. 영화 이웃사촌은 각설탕, 챔프, 천만 관객을 돌파한 7번방의 선물 등을 제작한 이환경 감독의 영화로 좌천위기의 도청팀이 자택격리된 정치인 가족 옆집으로 위장이사를 오게 되며 밤낮으로 감시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화는 80년대를 그린 이야기지만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던 때를 떠올리게 하며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출연진으로 정우, 오달수, 김희원, 김병철, 이유비, 조현철 주연으로 가족, 공간, 우정과 사랑이라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통해 7번방의 선물에서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감동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자택격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웃사촌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잔잔한 웃음과 진한 감동을 주는 영화 이웃사촌. 시청자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브루클린 선셋파크 주택에서 망치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자녀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의 용의자는 이 여성의 남편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백투스쿨 시즌을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흘간 학용품과 컴퓨터 등에 대해 주정부 판매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한 뒤 두 달간 예년보다 187만 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47세인 전 뉴저지주 교도관이 경찰관, 소방관 등을 상대로 가상화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어제 뉴저지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우편번호 11385, 퀸즈 리치우드 지역에 퀸즈에서 쓰레기 문제로 인한 불만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자메이카, 코로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채용 과정에서 망명자와 난민을 차별한 혐의로 연방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매출 순위 미국 8위인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서브웨이가 사모펀드 로어크 캐피탈에 96억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용기 추락으로 사망한 용병그룹 수장 프리고진에 대해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힘든 운명을 타고났고 실수도 했다며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구름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6분, 해지는 시간은 7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기업 키스그룹에서 어르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고자 제2회 공경의 날을 마련했습니다. 풍성한 만찬과 흥이 넘치는 이번 행사는 9월 22일 금요일에 오전과 오후 두 번에 나누어 열립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 머레이힐역 먹자골목 오픈스트릿에 마련된 키스그룹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두 배 더 풍성해진 키스그룹의 제2회 공경의 날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 이상으로 8월 25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